자, 이번에는 김진규, 박재혁 팀하고, 네, 구경재, 김태형 팀이죠. 하얀색 옷을 입은 팀이 구경재, 김태형 팀이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팀이 김진규, 박재혁 팀입니다. 네. 자, 벌써 시작하네요. 김태형 선수가 먼저. 자, 서브를. 자, 이번에도 서울과 포항의 대결이 되겠어요. 자, 애제자들 두 명이 들어갔네요, 쌤. 네. 고경재 선수와 김태형 선수는 지금 네, 저희 그 시립대학교 네. 네, 학생들이기도 하고 네,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제가 네, 아까, 네. 말씀하세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성 좋고 열심히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복식 대회는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사실 네. 아시는 것처럼 시립대 복식 코트도 없고 없죠, 네, 두 선수 다 복식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네. 그냥 이제 팀워크 재미 뭐 이런 거를 아, 위해서 출전을 근데 워낙 했는데 두 선수가 서로 잘 마음이 맞는 선수들 아닌가요? 워낙, 네네 뭐 네. 학창 시절 내내 붙어 그, 다니면서 같이 운동을 운동도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은 잘 통하지만 이제 호흡을 맞춰보거나 아니면 복식 경기를 해본 적이 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뭐잘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네, 뭐 그래도? 질까봐 제가 미리 뭐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 맞고요. 네. 하지만 이제 두 선수가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아, 네. 제가 아는 한 이제 복식 그 경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식 경기가 생겼을 때 제가 처음 뛰어서 우승을 아,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지금 아, 대표팀에 선생님의, 있는 네. 그 강호석 코치, 감독이랑 네, 제가 팀을 감독님. 이뤄서 우승을 한 적이 아, 있어서 네. 노하우를 좀 전술하긴 했는데 네, 아. 얼마나 좀그 옛날 기술이 먹힐지 네,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공 파워가 지금 두팀다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 파워가 좋아서 공 타구 소리가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자. 네. 양팀다 지금 젊은 선수들이라 굉장히 빠르고 예, 네. 와일드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초반에는 이제 뭐 얼만큼 실수가 있느냐, 적응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질 것 같고 네.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선수들의 기술을 좀더 구사하겠죠? 아, 네. 네. 지금, 보자. 내일 방송 2시 반인가 그랬는데, 아니요. 내일은 저희 오전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전이 오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에 아마 10시부터 게임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응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91 지니님 힘내라고, 근데 누구 힘내라고 지금 응원하시는 거예요? 자, 인선이 들어왔네. 집안 싸움이네. 두 팀이 쥐지인가요? 두 팀이 쥐지 선수들인가요? 둘 다? 아, 네, 그렇게 아, 동호회 그래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아,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집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자, 혜연님, 재혁, 진규, 파이팅. 그 다음에, 아, 진희님, 재혁, 진규, 파이팅. 규성님, 교경재, 김태형, 파이팅. 자, 응원들이 굉장히 열띱니다. 오, 자. 아. 일단 지금 라켓 사용 손 쪽을 보면 포항 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양쪽 다 포핸드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금 드라이브를 계속 구사하고 그렇죠. 있는데. 박재혁 선수가 지금 왼손잡이라서 백핸드에서 치면 포핸드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진규 재혁 팀은 굉장히 그 빠른 드라이브를 지금 활용하고 아, 있어요. 네. 밖에서 이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예, 빠른 드라이브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전술을 좀 짠다면 예, 경제 태형 팀에서 조금 더그 김진규 선수인가요? 네. 포핸드에 있는 친구가 김진규 선수, 백핸드에 있는 선수가 박재혁 선수입니다. 포항에. 그쪽으로 좀 공격을 하는 게 유리해 보여요. 아. 왜냐하면 같은 포핸드긴 하지만 또 우리 팀도 포핸드지 않습니까? 네. 네, 오른손잡이 있는 선수 쪽으로 아, 공격하는데 그렇죠. 조금 더 네. 왜냐하면 왼손잡이 선수는 포핸드가 되니까 저쪽에서 그렇죠. 공격을 하면 지금 태형 선수는 계속 백핸드로 로 수비를 해야 수비를 되는 해야 되겠 입장이라 입장이라. 네. 아이고.
자, 열심히 들어갔는데 조금. 네. 지금은 박재혁 선수의 공이 벽에 굉장히 잘 붙었어요. 아, 네. 들어가도 야. 치기 어렵다고 판정을 한 것 같아요. 아, 자. 자. 그 고경재 선수 지금 크로스가 넷에 걸렸는데 조금 더 코트를 넓게 쓸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들이 지금 복식 코트에서 쳐본 적이 없고 없어서, 복식도 네. 처음이라 지금도 각도가 안 지금 나오죠. 예. 단식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조금 문제긴 한데 좀 이제 감각을 찾을 필요가 있죠. 네. 지금처럼 고경재 선수처럼 보스트 좋지 않아요. 네. 왜냐? 지금 박재혁 선수 포핸드에서 네. 강력한 드라이브를 치니까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경재 선수는 지금 저쪽 코 쪽에서 계속 승부를 걸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뭐 양 선수 다 강한 드라이브들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있습니다. 실수가 나왔어요. 자, 조금 더 차분히 마음을 가지고서는 네, 경기를 풀었으면 네. 김진규, 박재혁 선수가 조금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트로크 상황이었는데 네. 잘 쳐서 또 업이 됐네요. 자, 아웃되면서 다시 쫓아갑니다. 12대 10. 네. 네. 지금처럼 박재혁 선수가 약하다, 아니, 김진규 선수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네. 김진규 선수는 원래 치던 포핸드고, 네, 고경재 네. 선수도 원래 치던 포핸드니까. 포핸드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경기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네. 샷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저렇게 왼손잡이 선수 앞에다가 공을 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만약에 박재혁 선수하고 승부를 볼 거면 네. 계속 뒤로 길게 빼줘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길게 빼줘야죠. 네. 멋진 발리 드롭이었어요. 점프하면서 네. 손목으로만 가볍게 눌렀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따라 붙었어요. 12대 11로. 자, 한 점 더 선 포인트를 내면. 자, 잘 피했어요. 몸쪽으로 오는 공이었는데. 중심을 잃었죠, 고경재 선수.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와, 김태웅 선수. 와. 이번에는 페인트가 제대로 먹혔어요. 네. 크로스를 칠 것처럼 모션을 잡아놓고 스트레이트를 치니까 네, 강한 스트라이크. 네. 박재혁 선수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야, 두 선수 다 수비도 좋고 드라이브 고경재 선수 좋으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재혁 선수 앞에다가 저렇게 네. 포핸드 쪽 앞에다가 주는 샷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왼손잡이 선수인데 자꾸 뒤쪽으로 빼줘야죠. 네, 지금은 실수를 했지만 좋은 네, 타이밍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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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차라리 저렇게 김진규 선수 있는 쪽에 드롭을 쳐주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들어갔으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으로 게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아직 14대 12. 자, 포항팀도 아주 게임을 네, 뭐 잘. 아직은, 네. 네, 아직은 계속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침착하게 풀면 돼요. 네. 뒤로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중간에 공이 굴려서. 이번엔 럭키 상황이죠. 예, 고경재 선수의 예, 크로스 로브가 네 개 들어가면서 박재혁 선수가 받지를 못했네요. 네네. 자, 경제태형 팀은 이 점수를 이제 4분이 끌고 올라가야 될 거고 진규 재혁 팀은 여기서 이제 좀 막아주면 후반부가 좀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역시 포핸드 쪽 공격이 네. 좀 많이 먹히죠. 네네네.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같은 포핸드 쪽이기 때문에 지금 네,
박재혁 선수 네. 포핸드 쪽에서 지금 계속 포인트가 나고 있어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자, 밀어놓고 다시 쳤어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보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네. 예측을 못 했어요. 잘 들어갔어요. 네, 네. 예측을 못 해서. 저렇게 보스가 중앙 쪽에 쏠리면 지금 두 선수가 들어가다 말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복식이 누가 들어가야 선수, 될지 예, 누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 반씩은 맡았는데 그 경계선에 딱 오다 보니까 두 선수가 다 뛰지를 못했어요. 네. 어떤 네. 경우에는 두 선수가 다 안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두 선수 샷이 다 들어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죠. 네. 자. 잘 공격하고 잘 방어하고 지금 두 팀이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아, 고경재 아, 선수가 뒤로 빠지는 걸 보고 아주 영리하게 드롭샷을 잘 쳤습니다. 네. 네. 김진규 선수 좋은 전술이에요. 아, 잘 네. 들어갔어요. 네, 또 자신 있게 잘 네. 쳤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이 경기 후에 지금 홍은기 서동삼 선수 그리고 김성태 송일환 선수의 복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 자 많이들 들어오세요. 자, 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드는데요. 네. 네. 계속 그 시속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점씩 한 점씩. 네,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요 포인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실수하는 팀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실수를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지금 양 선수 다 스텝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좀 더 부드럽게 쳐도 될 것 같은데 아. 볼 굉장히 지금 잘 튀고 있는데 네? 박재혁 선수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지금 스윙 부드럽죠? 네네. 네. 저런 거 필요합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 네, 아우, 잘 예, 받았다.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잘 받았어요. 네. 수비 좋았는데. 자, 찬스인가요? 아이고. 자, 공이 찬스 너무 왔는데요. 네. 네. 자, 한 번 더. 자, 랠리 상당히 긴다. 네, 상당히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아. 아, 와, 이거는 빗 맞은 공이 들어가 네, 의도하지 예, 않은 샷이었는데, 네. 아이고, 와, 팀보드가 33cm가 아니었으면 다운되는 공인데, 네, 팀보드가 살렸네요. 하지만 박재혁 선수 굉장히 끝까지 잘 쫓아가서, 네, 네, 공을 치다 보니까 저런 럭키샷도 네, 온 거고. 아, 자, 이번에는. 박재혁 선수의 공이 실책이 된 건가요? 자, 백핸드에서 받았는데 너무 뒤로 와서 넘어온 네, 것 같아요. 네, 네. 백볼 아웃라인에 맞으면서 네. 자, 두 팀 다 한 점 한 점씩 자, 조심히 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웅 선수 어려운 발리 들어오는데 네, 아주 과감하게 네, 잘랐어요. 네, 어려운 발로 네. 들어오는데 잘 들어갔네요. 저것도 사실은 일반 코트에서 쳤으면 다운인 공인데 네, 33cm가 역시 살렸네요. 아이고, 위험했어요 지금. 네,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잡아서 네, 넷을, 넷을 하는 게 맞죠. 네. 네. 위험합니다. 너무 그래요. 위험한 공이었어요 네. 지금. 물론 승부도 좋지만 네. 서로 안 다치고 하는 맞습니다. 경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그쵸? 네. 아 지금 18대 18로 동점이네요. 네. 박재혁 선수는 지금 이제 스트로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싱 룰은 조금 단식에 비해서 관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완전히 이제 볼을 가렸다던가 예, 그런 경우에만 이제 또 위닝샷을 막았다던가 하는 경우에만 스트로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경재 선수 데뷔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크로스로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했다가 갑자기 크로스로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스윙과 볼의 방향 모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주어졌습니다. 매치 포인트죠? 게임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자, 뒤로 한번. 자, 김태우 선수 잘 걷어냈고요. 와! 자, 지금 굉장히 응원이 밖에서 지금. 한 팀은 한 점만 쫓아 올라가면 동점이고, 한 팀은 한 점이 나면 이제 승리. 경기를 승리하게 네. 되겠죠. 자,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경재 선수 샷이 너무 높았어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역시 이렇게. 크로스 데뷔를 못해서 이게 김진규, 박재혁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 이게 네, 아쉽지만 잘했어요. 네네, 공이 네. 상대방 몸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그 몸을 피하면서 공이 나타나서 경재 선수가 밑에 그렇죠. 피하지 예상하지 못한 것 못했어요. 같아요. 갑자기 빠르게 중앙으로 오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재혁 선수는 지금 보통 오른손잡이에 백핸드 쪽에서 포핸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고경재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샷 예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핸드로 저렇게 강력한 크로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거기다가 중앙 쪽으로 오니까 네네. 더더욱 당황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또 굉장히 양팀 선수 좋은 경기 보여줬어요. 네네 잘했네요 정말.